지난 시간에는 이상한 운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방법을 통별을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사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또 가면 어떤 집을 선택을 해야만이 맞느냐, 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현재 사는 집에서 가야 하는 방향, 예? 방향을 판단하는 방법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방향을 판단을 했어요. 방향을 판단을 하고 나니까, 그럼 뭐 향을 어떤 향? 우리 동양에서는 좌를 기준으로 하는데, 좌와 향은 서로 대칭 개념이거든요. 내가 앉아 있는 게 북쪽이면 바라보는 것은 남쪽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좌와 향은 대칭 개념이다, 이렇게 첫째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어떤 집으로, 그러면 내가 남향 집이냐, 내한테 맞는 집이 남향 집이냐 서향 집이냐, 뭐 이걸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의 연도와의 관계에서 피해야 할 상황, 피해야 할 방향이 맞겠죠? 자, 네 번째는 뭐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과의 맞는 방향의 집이 어떤 건가? 집이나 혹은 뭐 사무실, 혹은 뭐 공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를 보는 거. 뭐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첫째, 현재 내가 사는 집에서 가야 할 방향, 사는 집에서 가야 할 방향은 뭘로 판단하느냐 하면, 이 집뿐만 아니고 내가 사무실 옮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사는 사무실 혹은 뭐 공장을 옮겨야 된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뭘 판단하느냐 하면, 이거는 대장군으로 본다. 대장군. 자, 요 두 번째는 뭘 보느냐? 본인의 본 좌. 내가 원래 어떤 좌향이 맞느냐를 판단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삼살이라 그래. 삼살방을 본다. 이게. 자, 다행의 연도와의 피해서 해야 될 방향은, 이걸 갖다가 세파살이라 한다. 세파살을 피한다, 이거야. 자, 본인의 본좌.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좌향이 내하고 항상 맞느냐를 판단하고, 그리고 삼살 방향을 피한다, 이거.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결론을 내린다면, 내가 사는 집에서 이사 가는 방향은 대장군 방향을 피하라. 첫째는 대장군 방향을 피하고, 두 번째는 내 본래의 좌향에 맞게끔 가는데, 특히 그 중에서 본래 좌향에 맞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최소한 3살방은 피해라, 이 말이에요. 3살방은 피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관계해서 피해야 할 사항은 최소한 세파살은 피한다. 이게 근론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 자, 그러면 첫째, 현재 내가 사는 집에서 피해야 할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이사하는 걸 피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대장문인데, 잘 나오더니 왜 이렇게 또 안 나와. 첫째 해자축 방향은 이걸 북쪽이요. 인묘지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렇죠? 사홍이 방향은 북쪽이 되겠고 신유술 방향은 서쪽이 되겠다. 그렇죠? 자, 대장군은 이렇습니다. 현재 병신년부터 우리가 지금 병신년부터 무술년까지는 어디가 대장군이냐? 남쪽이 대장군이에요. 이유는 뭐냐? 이 사오미년에 머물다가 신유술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머물렀던 데는 이미 기가 빠졌다 이 말이야. 새로운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기가 빠졌다. 그러면 다시 또 해자축년으로 넘어가면 서쪽이 대장군이 되고 인묘지년으로 넘어가면 북쪽이 대장군이 되고 그렇죠? 사오미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쪽이 대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군은 3년 단위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약한 운입니다. 이거 굳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대장군 너무 안 따져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내가 서울에 거주를 하다가 금전에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을 받아서 서울에 거주를 하다가 지방으로 발령받으면 남쪽이 대장군이거든. 그러면 내가 회사 간둬야 되냐 이거야. 회사 가야죠. 네? 혹은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지방 발령을 받았어요. 가야 됩니다. 그럼 남쪽이라고 대장군이라고 이상 못하겠네? 안 됐다 이거예요. 자, 또 예전에도 마찬가지. 내가 벼슬에 장원급제를 했어. 저 영남 지방에 살던 사람이 벼슬을 해가지고 저 조선시대에 장원급제를 했는데 임금이 장원급제 해서 서울에 근무하라. 그러면 북쪽이 대장군이면은 그럼 그때 이사 안 하고 나 그러면 이사 안 가겠습니다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장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왕이면 따질 필요가 있는 거지 무조건 따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신유술연에 해당되는 이 해당 연에는 대장군 방위가 사오미가 대장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 방향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지 무조건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대장군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겠다. 자, 그래서 금년에는 신유술 내년까지 무술년까지는 남쪽이 대장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기본 결론이에요. 자, 그럼 1번은 해결됐어요. 1번 다 해결됐어요. 자, 2번.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을 선택을 할 때 자와 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화향이 어떤 쪽이 좋으냐? 이거예요. 자, 내가 북쪽에 앉아 있으면 바라보는 건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향은 항상
대칭의 개념이다. 대칭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화향을 혼돈하면 안 돼요. 항상 이걸 제가 교육을 시켜보면은 특히 여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 자화향을 많이 혼돈합니다. 근데 간단하거든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신자진생은 수의 강이 되기 때문에 수의 방위가 뭐예요? 북쪽이다 이거. 그 다음에 인호술생은 자 여기서 생이라면 항상 연을 기준합니다. 연을 인호술 일지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인호술생은 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쪽에 해당되겠다. 자, 그 다음에 사유축생은 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서쪽이겠다. 어? 그 다음에 해묘미생은 해묘미년에 태어난 사람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동쪽에 해당이 되겠다. 그러면 그 기운이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제일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진생은 북에서 좌해야 된다. 북자 남향이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자 남자 인호술생은 남쪽에 앉아서 북쪽으로 북향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사유축생은 서쪽에 서에 앉아서 동으로 향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해묘미생은 동에서 앉아서 동자 서향이 가장 좋은 방이에요. 가장 자 가장 좋은 방이다. 그래서 신자진생은 북쪽에서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는 방이 좋은데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제일 좋은 방의 반대쪽 남쪽에 앉아서 북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 집을 구할 때는 신자진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위가,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남쪽에 앉아서 남자 북향 집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인호술생은 자, 북쪽에 앉아서 남향집은 안 된다. 사유축생은 동쪽에 앉아서 동자 서향은 안 된다. 이게요. 그 다음에 해묘미생은 서쪽에 앉아서 서자 동향은 안 된다. 요거는 절대적으로 피해라.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피하라. 자, 그러면 요게 남쪽이 어디에 되냐? 남쪽에 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북쪽에 앉으면 안 되고 동쪽에 앉으면 안 되고 서쪽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남쪽이 어디냐면 이게 방위로수는 4, 5 미방에 해당해. 자, 북쪽은 어떻게 되냐? 해, 자, 축방에 해당이 되고 동쪽은 인묘 진방에 해당이 되고 서쪽은 신유 술방에 해당이 되겠다.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신자진생의 사오미는 뭐냐 이게 삼살방이다. 삼살방이다. 자 삼살은 뭐냐면은 급살, 그 다음에 재살, 그 다음에 천살을 삼살이다. 자, 예를 들게요. 신자진생의 경우에 급살은 뭐냐? 급살은 사화에 해당됩니다.
사중, 원래 사중, 사중 무토인데, 일단은, 우리가 급사를 논할 때는 사중 무토라고만, 사중, 사가 있고, 무토가 있을 때 급사를 하지만, 이건 방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는 무를 생략합니다. 그럼 사, 급사를 사로. 자, 신자진생의 급사가 망신사는 서로 상충하거든요. 급사를 망신. 신자진생의 망신사는 어떻게 되냐면, 신자진의 수의 기운을 빼가는, 수의 기운을 빼가는 해, 해, 중, 간목이 이게 망신살인데, 급살은 사중 무토가 무토가 급살이야. 그래서 해와 산은 충을 하고 각과 무도 뭐 이거는 토는 충이 없지만 거의 충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급살은 수의 기운을 극하는 것을 급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급살은 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살은 삼합하는 왕지와 충하는 게 오화에 해당됩니다. 오화에 해당됩니다. 오화에 해당됩니다. 천살은 삼합하는 첫 글자, 바로 앞 글자 미토에 해당된다. 그래서 급살은 내가 재물을 급탈 당하는 것을 급살이라고 해요. 재물을 급탈 당한다. 그래서 사주에서 급살 운이 들어오면, 우리가 운에서 급살 운이 들어오면 재물이 날아가는 경우, 절대 그럴 때는 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제 또 감옥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돈이 깨지게 돼 있어요. 돈이 깨지게 돼 있기 때문에 급살. 자, 그 다음에 삼화하는 왕지. 내가 신자진생인데, 신자진생에 내가 본 가장 힘 있는 제왕지와 축을 하려고 달았는다, 이게. 이거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적장과 같다. 그것과 하면 맞장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맞장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적장과 같은 것을 피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천살은 뭐냐면, 이건 조상의 방이에요. 그래서 조상의 방이 내 조상을 극한다. 내 조상을 극한다는 것은 하극상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삼살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진생은 해가 무술년이 되든 정년이 되든 병신이 되든 육식갑자 어떤 해가 바뀐다 하더라도 신자진생은 절대적으로 북향집을 패라 이거예요. 인호술생은 항상 남향집은 무조건 패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호술생은 남향집 우리가 제일 살기 좋거든요. 사실은 북방구에 사는 사람들은 남향집이 가장 살기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남향집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서향집 그 다음 남동향집 뭐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서양집, 동양집은 상관없어요. 요것만 피해라, 그래, 요것만. 자, 사유축생은 서양집만 피해라, 이거야, 서양집만. 서양집만. 서양집이라는 건 동쪽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운을 추는 것 같다. 서로 맞짱 뜨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해라. 그 다음에, 해묘미생은 동양집만 피해라 이거야. 정 말하자면 동양집만 피해라. 동양이라는 것은 신유술 좌에 앉았다. 이거는 좌의 개념이야. 그래서 첫째는 대장군 방위로서 내가 어느 방향, 금년에 가지면 안 되는 방향 하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구할 때 내가 어느 향의 집이 나와 맞는가. 그럼 이것도 이제 부부가 될 수 있잖아요. 부부. 내가 혼자 사는 부부가 되면 누구 기준을 할 것이냐? 그것은 경제권을 가진 사람 위주로 판단하면 됩니다. 내가 남편이지만 내가 돈을 안 벌고 우리 마누라가 주로 돈을 번다. 이렇게 되면 마누라 위주로 향을 잡으면 돼요. 내가 남편이고 우리 마누라가 뭐 지금 뭐 전업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남편 위주로 향을 잡으면 됩니다. 둘 다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경제력을 가진 사람 위주로 향을 잡아라. 예, 이겁니다. 그럼 둘 다 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가정이라는 것은 여자 위주입니다. 그래서 여자 위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참조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이 방향을 피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 그려놨어요. 그려놨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세파살인데. 세파살. 자, 세 번째. 세파살을 피하라. 세파살은 이렇게 씁니다. 세파살. 자, 세파살을 피해라 이건데, 세파살은 세파살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신의 생년하고 충하는 것을 피해야겠고, 뭐 충이야 우리 간단하잖아요. 자축 12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충이 오화가 되겠고, 미토가 충이 되겠고, 신금이 충이 되겠고, 유금이 되겠고, 수토가 되겠고, 그죠? 네. 해수가 되겠고, 자수가 되겠고, 축토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인목이 되겠고, 유목이 되겠고, 진토가 되겠고, 사화가 됩니다. 그럼 내가 자생이야. 내가 자생이면, 오자를 피해라. 오자. 이건 좌의 개념이에요. 항상. 오자가 뭐예요? 사오미는 그냥, 사오미는 남양이야. 남쪽에 앉아서 북쪽을 쳐다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까 신자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자를 피해라. 이 말이에요. 이 자를, 세파살을 피해라. 그래서 내가 태어난 생년에 따라서 생년과 직접적으로 중하는 쪽으로 앉아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좌의 개념이기 때문에 향은 어떻게 되느냐면, 북향이래요. 향은 이 좌고, 향은 뭐야? 북. 좌는 남인데, 예? 좌는 남이고, 사오미는 남이거든요. 그죠? 좌는 남인데, 향은 북쪽이다. 즉 말하자면은, 내가 자생이면은 북쪽에 앉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는 게 원칙인데, 남쪽에 앉아서 북쪽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자와 향이, 이제 제가 아까 대칭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를 생각하면, 아, 향은 어떻게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본인의 생일, 본인의 생일, 세파살을 피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 게, 네 번째는, 당해 연도의 세파살. 당해 연도의 세파살을 피하라. 자, 금년이 정유년이에요, 그쵸? 그리고 유년이야. 자, 유년이 왔습니다. 유년의 세파살은 묘 동쪽이 있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여기가 동좌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앉았다. 그럼 이게 뭐야? 서향이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은, 아까 삼화반은 거기에서 삼사를 피하고, 삼사를 피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경자생이 금년에 이사를 한다고 치면, 경자생이 금년에 이사를 한다고 치면은, 첫째는 아까 생정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대장군 방위가 신유술련은
남쪽이라고 그랬죠? 일단 첫째는 남쪽을 피하고. 첫째, 남쪽, 자기 사는 집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사 가는 것을 피하고, 피하고, 그쵸? 자, 두 번째는 신자진생이니까, 북향집은 절대 안 되고, 이거예요. 세 번째, 또, 쇠파살로 볼 때도, 이때도 역시, 북향집 안 되죠? 쇠파살로 보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당해년도, 해년으로 보니까, 네 번째 해년으로 보니까, 금년에는 서양집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금년에 경자생이 이사를 가지고 오자 하면, 자, 이 남쪽 방향은 이거는 조건을 따져도 되고 안 따져도 된다 그래요. 지금 대장명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왕이면 따지려면 따지되 무조건 따져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금년에는 북정집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북쪽 북향집 안 되고 서향집만 빼고 북과 서향만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는 남향집 그죠? 남서향, 남동향 그죠? 또 서북향, 정북, 정서만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가도 된다 이런 경우. 이왕이면 자기하고 정확하게 맞는 게 더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요 사항으로만 맞춰서 가면 되겠다. 이런.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를 판단하시면 돼요.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 이제 있으면은 본인이 이사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감각과 어떤 판단 기준을 잘 맞춰서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사가 운으로만 따졌는데 이사를 내가 금년에 이사를 운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따졌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사를 그러면 이사할 운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게 내하고 맞는가를 판단해서 가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통변을 해드렸습니다.